최윤정의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자, 2부의 첫 코너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2부에서는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비숍님. 자, 비숍님. 먼저 비숍님의 포트폴리오를 좀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숍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들을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네, 비숍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들입니다. 네 가지 종목을 갖고 계시고요. SX 펜오션 25%, 이수화학 25% 있으시고 두산중공업이 20%, 팅크웨어가 30% 정도 수익을 30% 정도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비숍님, 네. 이 종목들 중에서 오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종목이 있을까요? 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 그 너무 이제 중장기 패턴으로 제가 이렇게 포트를 의도적으로 꾸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3주차 조금 더 넘었죠. 근데 그냥 뒀는데 뭐 수익은 뭐 안정적으로 뭐 가군이 있는데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이수학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 뭐 보합해서 약간 올라간 정도가 될 겁니다만 예. 오늘 끊어내고요. 현재 가격에. 그리고 싱크웨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동사의 패턴은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요. 싱크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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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회사고요. 실적도 좋고 작년부터 이제 턴어라운딩이 돼서 막 좋고요. 현재는 이제 이 내비게이션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제 블랙박스라는 재료도 있습니다만은 아이패드라든가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제가 볼 땐 그런 그 핸드폰 기술에 가장 어떤 획기적이고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게 LBS요. 위치 기반 서비스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내비게이션이나 자기의 위치를 한다거나 사진을 찍어서 여기가 어딘가라든가 이런 기술이 상당히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보기 때문에 LBS 기반 기술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복적으로 합쳐져 있고 동사의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봉상도 굉장히 저점을 다진 상태에서 거리량도 아주 물붙듯이 붙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익 부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본까지 확인해 봤을 때는 그 접점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역사가 어떻게 되었냐면 제가 이제 13,200원에 매수를 하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뒀고요. 쭉 빠진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더 한번 이수학을 판 자금을 모조리 집어넣는 방향으로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화학을 매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매도를 하신다면 2에서 3% 정도 수익을 보고 나가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수화학이 들어갔던 25%의 비중을 몽땅 다 팅크웨어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비중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비중은 많아지는데요. 25%나 되는데요. 예. 대부분 보면 이제 주식 투자를 공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금 비중을 얼마를 유지를 해라라든가 또 비중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라든가 이렇게 공식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만히 제가 이제 혼자서 운영해온 걸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을 유지하는 이유는요. 대부분 자기가 매수한 종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혹시 밀리면 어떤 대처를 한다거나 뭐 이런 방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게 현금 비중이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유한 거를 쭉 이력을 보시면 뒤로 밀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익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현금이 되겠죠. 필요하면 언제든지 팔면 현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금 비중도 계속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현재도 비중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표면화된 거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벌써 이제 한 뭐 3주 동안 팅크웨어라는 종목하고 같이 있었고요. 충분히 관찰을 했고 시장의 길이도 파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55% 정도의 비중을 이제 실어주고 승부를 걸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나 혹시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나머지 돈으로 또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동사 정도의 낮은 가격이고 또 시기고 가능성이 보인다면 결코 많지 않은 비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팅크웨어가 그만큼 성장성이 두드러진다는 말씀이시겠고요. 또 그만큼 비숍님께서도 자신이 네.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비숍님. 네. 오늘 이수화학을 매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함께 따라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도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실 예정이신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매도 가격을요, 금일, 하셔도 되고요. 또,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14,000원 부근까지 동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약간 흔들릴 수는 있고요. 이수학에 걸리는 문제가요. 4월 15일이 되면은
어떤 그 물량의 행사가 190만 주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신주인수권 부사채에 대한 그 행사 부분이 이제 행사 가격이 13,000 얼마가 되겠는데요. 그런 정도의 11,3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약간의 물량 부담이 있고 그것만 넘어가면 이제 전혀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중장기로 물고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지금 매도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꾸준히 끌고 나가셔도 이수학 같은 낮은 포와 또 낮은 PBR을 가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투자 패턴으로 계속해서 몰고 나가셔도 되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요. 굳이 오늘 파실 필요는 없다. 적어도 13,000원 위쪽에서 매도를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비숍님께서는 포트폴리오 운영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수학을 오늘 매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13,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비숍님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봤고요. 다음 시간은 배우는 증시 시간이죠.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을 이어갑니다. 네,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 이기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 시간인데요. 오늘 비숍님께서는 어떤 노하우를 공개해 주실 예정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숍님. 네. 네. 토막토막해서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팁 같은 걸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갭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갭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흔히가 이제 우리가 피상적으로 갭하면 이제 공간이 떠져 있는 부분이요. 그걸 가지고서 뭐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갭을 통해서요 세력의 흐름이라든가 현재 세력이 처해진 입장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또 향후의 어떤 동사의 에너지라든가 파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 갭이 되겠습니다. 차트를 좀 띄워놓고서요 먼저 그냥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일은 현진소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선기자재가 되겠고요. 회사 자체는 턴어라운드가 되고 바닥권에서요 매집이 되고 있는 양상을 파악할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배팅으로는 현재 이거 들어가도 되는 종목 맞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그런 부분인데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갭 공부를 하시면서 이 부분의 앞부분에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요. 여기 갭이 발생한 부분이 보이시고요. 이 갭 구간이 계속 지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무슨 의미를 보이는 거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갭이라는 게 이제 이 윗부분 가격이요. 지금 가격이 26,000원 정도가 됩니다. 연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26,000원에 샀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침 시작부터 툭 뛰어 내려가지고요. 가격이 24,000원 이하로 다운이 되는 겁니다. 팔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나서 곧 올라온 팔아야 했더니 쭉쭉 빠져가지고요. 주가가 22,000원까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를 이제 계시는 겁니다. 26,000원에 샀는데 22,000원까지 빠지고 한 달을 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불안, 초조하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고요. 팔고 싶겠죠? 자, 그런 사람들의 심사가 여기 나타나는데요. 올라오면서 그 갭 구간 안으로 들어오니까 에라이 빨리 팔자 손절이 될지라도 한 24,000원이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 손절폭이 줄지 않습니까? 10% 내외로 그 주니까 팔자 팔자라는 흐름이 나타나게끔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세력들은 응용을 해서 매집을 하게 됩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뭘 파악할 수 있냐면 세력의 흐름을 동시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끌어올리면서요. 위에 오니까 당연히 물량이 나오니까 뒤로 빠지고요. 다시 올려줬다가 또 물량이 나오니까 빠지고요. 여기 부분에서 세력의 흐름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전 저점이라고 파악된 22,000원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안 받습니다. 올라가서 매물이 나와서 꺾이니까 개인들이 또 받을 리가 없죠. 요거 정도 가격에서. 근데 세력이 있기 때문에 받게 되고요. 이 세력의 행보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갭 구간을 통과를 하면서 매집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와 같이 지도하고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 싶으니까 밀고 올라서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당연히 오늘 갭 윗부분에서 걸릴 거고요. 조정을 받으면서 눈치를 보고 돌파를 시도할 게 될 건데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매집을 했다. 그리고 나선 시장이 눈치를 봐가면서 시장이 내가 올라갈 만한 여건이 아니라면 아래로 꺾어서 23,000원까지 다시 접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게 되는 패턴인데 현재는 천천히 매집이 일어나고 세력이 들어오는 시점을 갭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세력과 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동사를 요리를 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갭이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아시고요. 개별 관한 걸 많이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주식시장. 오늘은 개구가는 강력한 저항선이다.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3부에서도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에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샵 5588번으로 많이 많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